해외 소식 알기 쉽게 4분 컷. 뒤끝 없이 깔끔히 전하는 빡친 이슈 TV입니다. 일본에서 연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지산 분화 조짐에 대한 긴급 소식 들어가기 전 일본 상황 브리핑 먼저 합니다. 도쿄 패럴림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연일 2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에 입국한 패럴림픽 관계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패럴림픽 중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병원이 부족하여 비상응급환자에게 길거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산소 스테이션이 도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한국 같으면 저런 일은 절대 없을 텐데요. 의료 붕괴가 현실화한 가운데 일본의 자택 요양자는 9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일본에서는 코로나 걸린 임산부를 제치고 정부 고급 관료가 새치기 입원을 해서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는 일본 관료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관방 부장관을 8년 8개월째 재직 중인 나이 80인 스기타 가즈히로다고 합니다. 이분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병상 부족 사태인 상황에 임산부도 입원 못하는 병원에 꼼수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액트할 뿐이네요. 지금부터 후지산 분화 소식 긴급히 전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유명 지질학자가 전 일본을 떨게 한 후지산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소문의 발단은 1999년에 간행된 만화 내가 본 미래 이 작품에서 일본 미래에 관한 예지몽이 소개되어 있는데 재해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2021년 8월 20일 후지산 분화 예언입니다. 후지산 분화 그때 당신은 어떡하지? 애 출시를 앞두고 교토대학 특임 교수 명예교수 가마타 히로시 타케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후지산은 100% 폭발한다는 것이 화산학자들의 상식이라고 운을 떼면서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를 사전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예지몽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 일본 전역을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후지산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소식입니다. 모두들 아주 예민해 있는 상황에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일이 후지산에서 발생해 지금 주민들이 초긴장했다고 합니다. 야후재팬 보도에 따르면 후지산 꼭대기에 초대형 구름이 나타나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각종 SNS에는 후지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특이한 모양의 초대형 구름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름은 동그란 링이 겹겹이 탑을 쌓은 듯한 모습이다. 그 위에는 시커먼 먹구름까지 있어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실제로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후지산에서 새들이 사라졌다거나 꼭대기에 눈이 다시 녹고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마을 주민들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이 희한한 후지산 구름을 본 일본 반응입니다. 20일 새벽 베란다에서 보였다. 흔히 보르지 산인 색깔 쓰고 있다 이라기보다는 헬멧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아 의외 폭발은 없네. 와 이렇게 안심한 아침이었다. 분화의 전조나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 나올 것 같아. 오늘 후지산이 분화하면 옛날 작가가 예언한 것 같다. 마치 산 꼭대기에 열이 오르고 수증기로 주위를 덮고 있는가? 그건 역시 대폭발의 징후? 일본 사람들이 이 후지산 분화에 매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해 보입니다. 후지산이 분화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어서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빡친 이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